상큼한 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봄동 양배추 계란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벚꽃 구경도 하고 일단 계란을 미리 삶아 놓고요. 계란을 삶아 놓은 다음에 야채를 씻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봄동을 미리 씻어서 썰어 놓으면 좋겠죠. 양배추는 농약 성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미리 잘게 썰어서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면 식초에 담가 놓으면 농약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씻어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씻어놓은 봄동을 함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봄에는 좀 이렇게 뭔가 상큼하고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좀 생각해서 양배추, 봄동, 계란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리엔탈 소스도 많이 사용하지만 올리브 기름하고 간장과 또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는 샐러드가 되는데 오늘은 제가 과일은 넣지 않고 계란하고 양배추, 봄동 이 세 가지만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삶은 계란을 이렇게 슬라이스하게 좀 썰어서요. 너무 얇게 썰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부셔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셔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간 좀 큼직하게 썰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올리브 기름과 간장을 이렇게 살짝 뿌려줍니다. 올리브 기름은 엑스트라 버지입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기름을 제가 조금 사용합니다. 간장을 살짝 넣으면 그리고 이제 이 소스가 없을 경우에는 올리브 기름에 간장 살짝 타서 빵이나 이런 거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봄내음 나는 양배추, 봄동,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먹으면 좋아요. 오리엔탈 소스 넣으면 되게 맛있는데 오리엔탈 소스 대신에 또 이런 방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벚꽃이 많이 예쁘게 피었어요. 구경 많이 많이들 하세요. 감사합니다.